자, HP 40으로 부활. 점프 점프 점프. 오, 야하. 스매싱. 네, 스매싱이 진짜 세다 근데. 와, 진짜 세다. 또 계속 때리면 물. 오! 오, 또 올라간다. 오, 또 든다, 또 든다. 내려 찍는다. 내려 찍기. 아우. 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샌드박스 주간 모낭 결정전의 현장, 바로 몬스터 배틀 스타디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점들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늘의 개건 해설가는 모드 챌린지에서 다양한 몬스터들의 뒤통수를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우리 잠똥수 잠들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잠들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네. 저희가 못 배틀 컨셉에 네. 이 주간 모낭전 컨텐츠 1회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예. 네, 매주 최강의 몬스터를 가리고 이제 그 몬스터가 몇 연승을 기록하는지. 재밌겠죠. 재밌겠네요. 네, 금주의 몬스터를 가리는 신규 컨텐츠입니다. 첫 타에 제가 일부러 잠들님을 섭외했죠. 왜요?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우와. 널 베어버리겠다. 듣다 크다. 감히 나에게 잠똥수라고 하다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들지 마세요. 네. 아무튼, 오늘은 두 명의 선수가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선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만나보죠. 자, 일로 오세요. 오요요요. 이 경기장이 으리으리하죠? 이 경기장은 KR 비나팀의 소피님과 공룡님께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대박. 굉장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모낭 결정전 1번 출전 선수 폐경.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태경입니다. 제 별명은 양촌리 싸움닭입니다. 수많은 닭들과 싸워 우두머리의 자리를 쟁취하고 지금은 바로 이곳 못배틀 경기장에서 첫 우승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건방진 오동통통 너구리 따위는 후루짭짭 한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소감이 굉장한데 우리 잠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네. 자기가 데려온 네. 몬스터를 소환해서 싸우게 하는 거죠? 그쵸. 각 그 출전 선수당 두 마리의 몬스터를 소유하고 있고요. 4강 대진을 걸쳐서 이제 총 우승 몬스터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맞은편 진영의 두 번째 출전 선수. 아이고. 빅민 선수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유치원 복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안 어울리군. 유치원생인가? 자, 한번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빅민 타임. 여러분 안녕. 저는 25년간 어마무시한 몬스터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과 생태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저 어리석은 닭태경의 목을 비틀어 제껴 처절한 꼬꼬댁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전투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빅민님의 출전 소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옷부터 갈아입고 왔으면 좋겠네요. 좋겠다. 네. 그러네요. 25년간 몬스터를 연구했다는데 유치원생인데 이거? 자, 출전 선수들의 출전 소감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는 어떤 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몬스터는 일단 소환되면 제가 라인업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환해주세요. 첫 번째 몬스터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몬스터는 와우. 좀비의 화려한 반란이 시작된다. 거대한 몸집에 돌연변이 뮤턴트 좀비. 자, 상대 진영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몬스터 얼음을 흩뿌리며 현란한 춤을 추는
알고 보면 귀요미 댄스의 신 돌연변이 예티. 우후! 자, 1경기는 이제 태경 진영의 뮤턴트 좀비와 빅민 진영의 돌연변이 예티의 한판 승부 진행될 예정이에요. 예. 자, 잠들님. 네. 이 두 몬스터의 특징이 어떤가요? 일단 뮤턴트 좀비 같은 경우는 저도 싸워봤는데요. 네. 얘는 이제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치기 하고. 아, 내려치기. 네. 공중에 막 띄운 다음에 막 내려찍고. 오, 예. 막 이상하네요. 여튼 세요, 굉장히. 누가 봐도 이상해 보여요. 네, 그 이 친구가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뭐요? 뭐라고요? 이 친구는 죽어도 두 번 부활을 해요. 맞아요. 맞아. 부활해요. 부활해요. 그래서 세 번을 죽여야 예티의 우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대신 얘는 네. 살아날 때마다 그 대신 HP가 적어지니까. 맞아. 그리고 우리 예티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얘는 뭐 들쳐내기. 얼음덩어리 낙하. 그리고 막 눈 내리게 하고. 눈 내리기.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막 울어요, 맞으면 아파서. 울어요?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되게 귀여워요. 그렇군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티가 밟고 있는 땅은 이렇게 부서져요. 자, 경기장 다 뽀사네. 괜찮습니다. 자,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자, 갑시다.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시작하나요? 액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가져. 예티가 먼저. 반격했어요. 자, 좀비 맞는다. 눈덩이 날리고 있고요. 좀비야, 뭐해? 힘내. 좀비 소환하다. 좀비. 꼬마 친구 소환하다. 지금 얼음에 박혀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좀비들. 불타고 있고요, 낮이라서. 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재 시각은 오후이기 때문에 좀비들은 어네요. 야, 이거 어디 가면 뮤턴트 좀비? 한 대도 못 때리고 지금? 가까이도 못 가는데요, 얘?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지금 좀비가 네. 계속 원음에 묶여가지고 네. 지금 다리 얘가 원래 이렇게 막 네. 가까이 가서 막 띄우고 막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가까이 가지 못하네요. 지금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죠? 자, 예티 선수는 아주 얍삽하게 지금 얼음 덩어리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1씩 계속 닫아서 지금 벌써 피가 끝이네. 네, 이게 지속 데미지가 있어요. 간다. 야, 한 대라도 치자. 간다. 풀렸어. 오케이. 야, 지금 뮤턴트 좀비의 방금. 하지만 랄랄랄라 권법에 한번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자, HP 40으로 부활. 점프. 야하, 스매싱. 야, 스매싱이 진짜 세다. 근데 와, 진짜 세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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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랄라! 야, 뿔이 6개 달려있고요. 알랄랄랄라! 자, 뮤턴트 좀비 다가갑니다, 다가갑니다. 오, 자, 점프! 자, 스매싱! 알랄랄라! 알랄랄랄랄라! 아, 애기! 얘 되게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뮤턴트 좀비가 패배하는. 오, 한 번 더 살아나네? 오, 더 살아났어! 오야? 공중 스매싱? 근데 예티가 피가 너무 많아. 어. 스매싱 또! 스매싱 또 해! 우와! 어, 예티! 예티! 구석으로 몰아! HP 136을 남기고 뮤턴트 좀비가 소멸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의 우승자! 돌연변이 예티! 와. 자, 저희가 특이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우승자를, 우승 몬스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운드맨 시스템이 있는데. 자, 야, 들어오시죠, 저, 들어오시죠. 누구 나왔다 저기서. 저분이. 야, 매번 요상한 스킨을 끼고 이렇게 몬스터의 승리를 축하하는 친구예요. 우승자는 예티. 하셔야죠. 돌연변이 알파 예티야. 예티. 오야, 이렇게. 자, 됐어요. 들어가세요. 저 들어가세요. 라운드 걸. 예티. 라운드 걸 끝까지 폭죽을 쓰면서. 자, 첫 번째 경기 빅민 진영의 돌연변이 예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각 출전 선수들이 몬스터를 두 종류씩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직 태경 진영도 이렇게 실망하긴 일러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소개해 주시죠. 다음 경기도 가볼까요? 네, 다음 경기는 누구누구가 출전하죠? 자, 첫 번째 몬스터입니다. 네, 라이트닝 가디언. 라이트닝 가디언. 제가 설명도 할까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 라이트닝 네.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환해 주시고요. 자, 오야, 이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이 친구는 체인 라이트닝 그리고 번개 구름을 소환하고요. 전자파라는 스킬을 활용해요. 전기죠, 전기 컨셉이.
네. 자, 이에 맞설 상대는 누구죠? 이에 맞설 상대는 제가 최근 네. 무찌른 UR 가스트. 야, 우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뭐야 이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너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저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와, 쭉쭉 닮았다. 야. 어. 아, 때려쳐. 아, 알겠어요.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모두를 압도하는 찢어지는 비명 소리를 냅니다. 네, 그리고 파이어볼 말고도 네. 얘는 막 네. 비가 내리는데요, 비눈물. 아, 눈물 흘리기 스킬. 네,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오, 그쵸, 그쵸. 자, 잠들린. 예. 이 친구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요? 그 천둥과 번개를 지배하는 자 컨셉이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대요. 뭔데요? FX. 왜요? 일렉트릭 쇼크. 일렉트릭 쇼크. 찌릿찌릿찌릿해. 아. 아, 죄송해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자, 일렉트릭 쇼크. 우리 라이트닝 가디언과 거대한 몸집에 우잉. 시끄러운 비명의 소유자. UR 가스트의 한판 승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트닝 가디언은 태경 진영의 몬스터고요. 이 UR 가스트는 빅민 진영의 몬스터예요. 자, 두 번째 경기 가죠. 가죠.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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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자, 이제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눈 마주치고 눈 마주치시고 눈 마주치시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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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무브. 오오오오오 싸우다 오야. 와, 야, UR 가스트의 선제 공격. 오, 오, 쳐다본다, 얘. 오, 쳐다본다. 와, 쳐다보면 진짜 무서워. 근데 얘가 안 싸우잖아. 대박. 오, 지금 전기 충전 중, 우와, 지금 불타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죠. 자, 다 갑니다. 오, 간다. 다 갑니다. 오, 쐈어요. 자, 오, 지금 공중에서 가디언.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HP 달았죠. 라이트닝 가디언이 진짜 세요. 와, 라이트닝 가디언이 은근히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왜 많이 맞았는데 별로 안 나네요. 자, HP는 라이트닝 가디언이 맥시멈 80이고요 가스트가 250이에요 그 대신 오우. 공격이 가디언이 훨씬 세네요. 그쵸. 어, 이거 소리를 좀 줄여야겠어요. 오야.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 뭐야. 땅에 박혔어. 얘가 막 내려오게 했어. 그 다음 천둥 떴어. 대박이다. 비 내린다. 와, 비 내리면 전기가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야? 야, 분위기 막 오, 짱 무서워. 자, 그래도 비는 끄도록 할게요. 우와. 자, 우와. 여기는 이 가디언이 내린 걸 텐데. 아니, 와, 예. 그렇구나. 와, 여기는 샌드박스 모난 결정전이 펼쳐지는 스타디움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UR 가스트와 라이트닝 가디언의 한판 승부. 자,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열을? 저는 가스트가 네. 이길 것 같아요. 가스트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라이트닝 가디언이 그래도 뒷심을 발휘해서 좀 힘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네. 세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뭔가 뭐 밀치고 있어요.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오, 지금 구석으로 몰고 있죠, 몬스터를? 야, 라이트닝 가디언이 지금 가스트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껴주고 전기 쓰죠. 우와, 야, 이거 라이트닝 가디언이 이길 수도 있겠다. 오, 그러게요. 그러게요. 또 때렸어. 야, 천둥 쳤어. 오, 다시 여기. 여기 있다. 자, HP는 현재 55-194. 오, 193. 1 때렸죠. 192. 자, 한 대씩 야금야금 때리고 있어요. 야, 가스트야, 너도 공격 좀 해. 저 가스트가 잠들림 동족 아닌가요? 동족이라뇨. 우와, 라이트닝 썼죠, 라이트닝. 자, 입자를 좀 키고요. 이렇게. 아, 가스트가 근데 갑자기 좀 기가 죽었는지 공격을 잘 안 하네요. 어, 가스트야, 공격해. 초반에 좀 공격하더니 몇 대 맞더니 그냥 응애응애 거리면서 도망만 다니고 있어요. 아, 가스트야, 공격해. 자, 가스트의 피는 175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스트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데리고 노는 것 같아, 이거. 아이고, 불쌍한 가스트 이거. 아이고, 왜 도망가느라 바쁘다. 여기 쳐, 여기. 어, 야, 이거 덩치만 크지 별로 이렇게 강력하지 못하네. 자, 현재 UR 가스트가 HP가 157까지 떨어졌어요. 야. 어, 그 UR 가스트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데 어떤 거죠? 이제 오, 나 오야. 이제 UR 가스트가 네. 방금까진 도주 상태였거든요. 아, 도주 모드라서 공격을 안 했구나. 네, 그러면 방어력이 높아져요. 아, 그래서 1밖에 안 달았구나. 그렇습니다. 오, 다시 공격 모드로 전환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거 봐야 가스가 이길 것 같아요. 와, 라이트닝 가디언도 지지 않죠. 아, 하지만 HP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세다 세다. 와, 세다. 근데 모르겠어.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비슷해요? 어, 그러네. 그쵸 그쵸. 아, 라이트닝 가디언이 공격이 세네요. 오, 공격력 있어요. 공격력이. 아, 근데 이게 공격력이 약해. 뭐 가디언이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불구덩이를 계속 발사하면서 오. 지속 데미지를 입히고 있어요. 야, 가스야 이길 수 있어. 오, 또 올렸다가 내린다. 든다. 오, 야, 와, 야. 우와, 오, 라이트닝 발사. 와, 장난 아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죠. 헛. 와. HP는 103까지 떨어진 상태에 다시 도주 모드 된 것 같다. 그쵸? 오, 그쵸. 야, 이 가디언이 도주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 공격을 멈추니까 라이트닝 가디언한테도 기회가 오네. 그러니까요. 헛. 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다시 이제 도주 모드나 막기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불 지속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라이트닝 가디언이 피가 2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뭐 퍼센테이지는 조금 비슷한 상태다. 어, 그쵸 그쵸. 모릅니다 아직. 자, 가디언 또 앵앵대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어! 또 내린다! 어, 또 내린다! 내린다! 또 내린다. 우와! 아이고. 우와! 이 거대한 몸집을 그냥 땅으로 그냥 팍! 라이트닝 발사! 안돼 가스티야! 가스티야! 힘내! 자, 83! 아, 82! 가스티야. 공격 모드도 바꿔 다시! 어, 아직까지 도주 모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닝 가디언 꽁무니를 쫓으면서 계속 딜을 넣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네? 그니까. 그쵸. 다시 공격 모드로 바꿔가지고, 또 계속 때리면 몰라. 오! 오, 또 올라간다! 오, 또 든다, 또 든다! 내려 찍는다! 내려 찍기! 아우! 빰! 자, HP는 아이고. 79까지 떨어진 상태에요. 가스티야, 공격해, 너 할 수 있어. 가스티야! 우와, 우와, 진짜 흥미진진하네? 큰일 났네, 이거. 졌다, 어? 가스트. 자, 아주 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것 같아. 누가 이길지 모르는 막상 막하의 상황. 오케이, 어? 네가 이길 수 있어. 때려야 돼. 선빵 그래. 필승이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이게. 자, 66. 아, 또 한 번 땅에 매다 꽂히는 거대한 몸집의 UR 가스트 선수. 아이고. 아이고. 잠들님이 이 가스트랑 싸울 때는 어떻게 이겼어요? 저는 네, 경험담. 총 쏴서 죽였어요. 아, 총 쏴서. 네. 좀 되게 얍실하네요. 뭔 소리예요? 몸집을 어? 보세요. 아니, 몬스터는 칼로 빡빡 이렇게 때려잡는 거지. 맨손으로 빡빡 총을 쏘는 거는. 아니, 거거든. 얘가 날아다니는데 칼로 네.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그래요? 블럭 쌓고 올라가서 빡 빤트를 안 됩니까? 한 세월 걸리겠다. 한 세월. 네. 오, 또 내려찍는다. 공격 모드, 공격 모드, 공격 모드. 공격 모드다. 공격 모드. 오, 근데 내려찍었어요. 내려찍었어요. 피가 47밖에. 자, HP 18, 18. 아직 몰라요. 38. 오오오 30 32대 16 이거 봐. 아, 방어력 떨어진 거봐. 26 23 아. 엄청 빨리 달아요. 방어력 떨어지니까 엄청 빨리 단다. 17대 14 아, 17대 14 야, 14대 12 14대 12 아, 11 어? 11 8 8대 7 8대 2 어, 비온다 비온다. 헐, 몇 대 몇이야? 10대 7 8대 6 8대 아, 10대 6 10대 6 우와, 와, 내리 꽂힌다. 아, 아, 다시 도주 모드로 변경하는 아이고. 겁쟁이 가스트. 아, 이대로 경기 마무리될 아, 것 같네요. 졌다, 졌다. 한 대, 한 대. 한 대. 아, 어이, 상자를 주네요? 오, 네, 여기 트로피 있어요. 아이템이 주네, 아이템을 주네. 아, 네, 우리 라이트닝 가디언 선수 HP 8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네. 도주 모드를 시전한 우리 UR 가스트를 무찔러네요. 마무리합니다. 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경기?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아, 네, 막판에 좀 그랬네요. 네, 막판에 그러니까 막판에 갑자기 가스트가 공격 모드로 좀 바꾸면서 전세가 네. 역전되나 했는데 그 불이 안 맞은 것 같아. 불이 안 탔어요. 어, 네. 좀 많이 비껴나갔나 봐요. 좀 회피를 한 것 같아. 와, 확실히 방어 네. 모드를 푸니까 빨리 다네 피가. 네.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쨌든 그 태경 선수와 빅민 선수가 한 마리씩 우승자를 가지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그쵸 그쵸. 자 태경 선수의 라이트닝 가디언이 남았고요, 빅민 선수의 돌연변이 예티가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 주 모낭 결정전 네. 어떤 몬스터가 이길지. 아, 나왔다 나왔다. 와호. 자,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우리 오, 오늘의 라운드맨 수현님이에요. 야, 어디서 또 말을. 네, 원래 이거 UFC나 이런 거 봐도 경기 네. 시작 전에 이렇게 라운드맨이 있거든요. 라운드걸. 그쵸 그쵸. 매번 색다른 스킨과
병마 스킨으로 이렇게 라운드맨 역할을 수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잠들님. 네. 마지막 경기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결승전. 아, 근데 예티가 네. 아까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그쵸. 아, 근데 이게 또 라이트닝 가디언은 또 뭔가 공격력이 세서 그러니까. 그리고 원거리 공격도 하니까. 그 일단은 지금은 둘 다 지상전이에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저는 예티에 걸겠습니다. 저는 라이트닝 가디언에 걸죠. 네. 진 사람은 뭐 하게 할까요? 예측이 근데 제가 사람. 응원하면 잘 네. 지더라고요, 사람들.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의 결승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얼음을 흩뿌리며 현란한 춤을 추는 알고 보면 귀여미 댄스의 신 돌연변이 예티. 예티 화이팅! 야, 예티 화이팅 아니고 예티를 이렇게 했어. 예티 화이팅! 우와. 예티 화이팅! 다음 선수 천둥과 번개를 지배하는 자 걸그룹 FX를 좋아하는 짜릿짜릿 일렉트릭 쇼크 라이트닝 일렉트릭 쇼크 가디언 렛츠고. 결승전 렛츠고 가죠. 가죠. 네. 자, 어우 긴장되네 이거. 지금 이게 첫 번째 모낭 결정전이라서 이게 또 1대 모낭이니까 그쵸. 의미 있잖아요. 1대 모낭 어떤 몬스터가 차지하게 될지 과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나요? 자, 시작했다. 자, 공격하죠. 자, 근데 라이트닝 가디언이 그 자리에 뭐하나? 멈춰서서 아직까지는 공격이 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요? 당연히 피 탄다. 라이트닝 쏘고요. 간다 그치? 이동 야 우와 예티 냥냥냥냥냥냥냥 이거 예티야. 랄랄랄랄라 예티야 얻어 뿌려 예티 얻어 뿌려 고르고 따고 있어요? 냥냥냥랄랄랄라 자 라이트니 발사 아이고 자 소리를 좀 키울게요. 예티 화이팅. 자 예티 선수 또 랄랄랄랄라 전법을 시전하면서 자 149-61 예티 랄랄랄라 예티 랄랄랄라 오 예티 뜬다 예티 뜬다 오 야 온다 이거 울어요 맞으면은 예티야 어둠 쏴 우와 라이트닝 공격에 불타고 있죠. 예티야 어둠 쏴. 헐 오야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요. 라이트닝 가디언이 너무 센데. 우와 라이트닝 가디언 진짜 세다 얘. 예티야 어둠을 쏴. HP는 거의 2배 이상인데 아이고 얘 울고 있어. 야 가까이 못 오게 어둠 쏘라고. 야 랄랄랄랄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와 또 천둥 소환하고요. 예티야 어둠. 헐. 아얘 똥으로 왜 자꾸 우는 거죠 잠들님? 예티 지겠다 이거. 아왜 겉보인가요 겉보? 아유 울보네. 울보. 현재 HP는 어둠. 69대 아유. 50. 예티 멀리 가서 어둠 쏘라고 야, 바보야. 야 바보야. 야 얘한테 바보라고 한다고 듣나요? 아이고 피가 똑같. 아이고. 아이고. 옆에서 자 예티 다가갑니다. 어둠을 앞에 쳤죠. 한대 쳤죠. 하지만. 거리가 벌어지면서 원거리 공격이 더 능한 라이트닝 가디언이 앞서 나가고 있네요. 아 예티야. 이렇게 또 예티야. 징징징징 아이고 매다 꽂힙니다. 아우 예티 잘가. 비1 아이고 땡겨. 이렇게 해서 초대문왕 라이트닝 가디언 라이트닝 가디언. 와 대박이네. 야 라이트닝 가디언이 그 UR 가스타한테는 좀 고전을 했는데 확실히 지상전 강력하네요. 그쵸? 네 지상전에 네. 되게 강한 면모들 보이네요. 그러게요. 저 라운드맨 나오세요. 라운드맨 어디서? 미쳤나봐 진짜. 야 너 우와 야 탁 타고 내려왔어. 센스 보소. 아 진짜 웃겨. 야 닭을 끌고 내려온 우리 라운드맨이 초대 모낭 라이트닝 가디언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와 야 대단하네 라이트닝 야, 가디언. 왜 때리냐. 야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자 다시 날아가세요. 저거 대단한데. 자 와 이렇게 해서 1대 초대 모낭은 라이트닝 가디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주차 네. 때 진행할 4마리의 몬스터 중에 우승자가 이제 1대 모낭과의 그 최종 배틀을 통해서 이제 그 모낭의 자리를 사수하는지 아니면은 뺏기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전까지 2주차에는 진행이 되게 돼요. 저기요 왜 가만히 있는 모낭 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초대 모낭 라이트닝 가디언과 함께 이제 인증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일로 오세요. 오케이. 자 우리 오케이. 라운드맨도 오세요. 다시 자 여기 여기서 우리 우재님도 오시고요. 자 라운드맨 빨리 와. 라운드맨 오세요. 어디서 오냐 얘. 호호
됐다 이상한 짓 하고 여기다. 자, 절로 가 절로. 여기서 찰칵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네. 하나, 저기 잘 서고 잘 서고. 하나, 우재야 뒤로 가세요. 사진 찍을 줄 모르는데 좀 뒤로. 오케이. 하나, 둘, 셋, 찰칵.